가족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이런 거를 먹어줘야 칭찬을 받지. 오! 베이컨. 왜 웃으시냐? 아, 싫네. 미카하니까 싫어. 관심이 다 가셔서. 아, 이거 예술이야, 이거. 자. 뭐 폭로할 일 있으면 음식 앞에서 해야 되겠다. 수민 씨. 왜? 어, 저 정도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들어오세요. 어? 예쁘게 입으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선배님? 아. 어, 첫날 밤에 지나고 이제 다음 날 아침. 잘 주무셨어요. 어, 잘 보냈구나. 왜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잘 주무셨어요? 저희는 완전 기절했죠, 기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어색한 아침이네. 그래, 저게 처음이니까. 맞아. 어색했어. 어색했지. 아, 그랬을 것 같아. 그 이 따로따로 찢어져가지고 우리 엄마랑 나는 이제 아니 여기 커피숍에서 커피 한 뭐 이게 배고파서 말이 안 나. 그러면 이 방 앞에 인포메이션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거 한 분이 여기 계셔? 몰라. 우리도 어제 처음 와서. 아, 여기가 5층이지. 3층. 항상 쟤네들이 먼저 타면 뒤에 타고. 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입장에서. 우리 용식이가 달라졌어요, 느낌이. 아침 밥 먹어야지. 아침에 밥 식사하고. 호텔의 묘미는 조식이죠. 여기 조식이 또 괜찮습니다. 여기 몇 층이지? 3층? 네. 어머? 3층에서 내려? 3층이 조식이야. 어떻게 열었어? 여기 줄 서 있다. 아우, 줄 서 있네. 그러네. 아. 10시까지구나, 여기가. 네.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그 클럽 라운지 가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완전 메인 조식. 클럽 라운지도 아침 먹어? 네. 있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야? 아, 이래 벌써. 와, 어, 뷰가, 어? 자방이 바다야. 야, 바다 뷰라. 여기서 이쪽에서 앉아서 드세요. 아, 이런 것도 자리 세팅도 딱 부모님 데려. 제가. 니네가 이쪽에 앉아. 아니 그쪽 아니. 니네들 그래? 바다 보라고 신혼부부니까. 아, 서로 챙기시느냐고 서로. 아, 엄마 아빠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난 보고 오는 거야, 지금 바다를 타서. 이 바다 잔잔한 거 봐봐, 여보. 일로 와봐. 응? 오빠. 일로 와봐. 뭐 인터뷰 안 왔다. 저 여기서 밥 먹었었거든요. 어? 어? 수민이랑. 여기 왔어. 어? 진짜로? 여기 언제? 왔었다고? 뭐야? 어머. 전에 아, 사귈 때 왔었대. 사귈 때 왔었대, 결혼 전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두 번째야? 어, 그렇죠. 이 어머니는 아세요. 뭐 인터뷰 안 왔다. 우리 결혼한 데가 저기거든. 어디? 저기? 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걸 보고 우회전하면 돼. 아, 어쩐지 뭘 잘 안 해. 아, 이래서 여기 동선이 이렇게 어, 잘하는 거야? 여기 조식이 또 괜찮습니다. 어머? 3층에서 내려? 3층이 조식이야.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그 클럽 라운지 가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어머. 언제? 아, 어, 연애 시절에 왔었구나. 아, 왔었구나. 이 남자 누구야?
조식도 여기서 먹었네. 저희가 우리 결혼한 데야. 저기 저 지붕 뾰족한 거 있잖아. 거기 리마인드 웨딩 한 데야 저희가. 아 이제 셋이서는 얘기할 수 있어. 작당 모임. 외로워진다. 거기서 리마인드 웨딩. 수민이한테 얘기 들었었어요. 한 팀이야. 조그만 거. 네. 거기서 리마인드 웨딩 했어. 수민이한테 얘기 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돼지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 어머. 그리고 우리 그때 돼지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 결혼 얘기 너무 크게 했는데.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으셨어. 많이 드세요. 가족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이런 거를 먹어줘야 칭찬을 받지. 오! 베이컨! 왜 무시겠다! 아이 신내! 미카마니까 싫어! 관심이 다 가셔서 아 이거 예술이야 이거 소바 맛있어 보인다! 자 뭐 폭로할 일 있으면 음식 앞에서 해야겠다. 어제 잠자리는 괜찮으셨어요? 안 불편하셨어요? 언제 자고 언제 깼는지도 몰라. 떡이 데쳐졌어. 우리 완전 꿀잠. 뻗었지. 뻗었지. 신혼여행 덕분에 나는 호강한다. 아유. 전국에 계신 장인 여러분 호강하려면 딸을 빨리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아, 완전 바뀌셨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머머. 어머. 여기는 처음 오신 거죠? 야. 그런 돈은 여기는 처음 오신 거죠? 야. 그런 돈은 두 분도 처음 오신 거죠? 네. 어머머머. 네. 진짜 모르셨을 거야. 어? 이상한데? 어, 엄마한테 다른 데 쳐다보셔. 눈치 보는 거 봐.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봐. 어, 어. 어머. 뭐지? 그거 왜 써? 눈 가리게요.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렇죠. 뭐지? 아까 누군가 수민이 여기 처음이냐고 물어보니까 너 굉장히 당황하는 저기더라. 와, 캡처하셨다. 용암 리스냐 내가? 와, 못 들으셨는 줄 알았는데. 나도. 제가 저런 표정은 아니 없었었거든. 우리 집사람은 당황하면 뭘 자꾸 먹어. 아~ 나 여기 처음이지. 니네들이 여기 처음이라고? 오빠 여기 와봤어? 물을 오래 먹네. 또 먹네. 야, 다 먹는구나 뭔가. 거짓말 잘 못한다. 어머, 여기 성공했어. 티가 다 나셔. 난 지금 이거 억누르고 있어 지금. 어 어떡해. 진짜 화나셨어. 왜 이 호텔로 온 거야? 어? 왜 이 호텔로 온 거야? 뭐 연애할 때 뭐 올 수도 몇 있지. 몇 방 몇지를 비운 적이 있어 집에? 그럼. 어? 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지나칠 수가 있어? 혁이를 만나고 나서 한 4박 5일 비운 적 있어. 4박 5일 비운 적 있어. 어머. 놀러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온 거야. 혁이랑 간다고 그러진 않았잖아. 친구들하고 간다고 그랬지. 엄마한테는 얘기했어. 아니 어떻게 선배님 어떻게 놓치셨죠? 청통같이 그동안 그렇게 아니 우와. 지금까지 모든 걸 안 놓치셨다고 했는데 어, 그러게 어? 약간 뒤통수 맞으셨는데 다른 데가 또 있어? 뭐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잖아 이제 얘기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네. 말할 수 있다 아니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남편이야 어. 여권 보면 다 나와요 그렇지 어느 나라 갔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베트남? 솔직히 남자답게 일본? 일본 어! 일본 갔네 갔어 몇 박 며칠 갔어요 몇 박 며칠 일본은 2박 3일? 일본은 가까우니까 그래도
거기도 5박 6일. 아, 뭐? 기본 5박 6일을 좋아하네. 와. 와, 선배님 그 감시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머님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야. 아, 어머님. 이 결혼 어머님은 썼으면 안 됐다.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러네, 알리바이.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있었던 거야, 지금. 아. 혼자만 모르셨던 거야. 외로워진다. 외로워진다. 이것들이 다 짜고 나만 이것들이 외롭더라고. 나한테는 얘기했어. 어디 간다고. 그냥 감에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온지는 몰랐네. 이래서 아버지들은 외로운 거야. 외롭다 진짜 아버지들은. 아빠한테도 감 온다고는 얘기했어. 그러니까 또 여자친구들하고 가는 줄 알았지 나는. 어떤다. 또 처음부터 또 뭐라 그럴까 봐. 지금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 진짜 무섭다. 아니 근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아니 아까 같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아니 이때까지 음식을 잘 먹었는데 딱 얹혔네. 그러니 내가 결혼을 안 시켰으면 이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할 뻔했어 진짜. 내가 왜 결혼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꼭 남자를 만나야 되냐? 아, 말 좀 해봐. 아, 말 좀 해봐. 우리 딴 데 가자. 이 호텔에서 나가자. 가보자, 자, 이제. 가자. 아유, 이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